화이트 드림에 오신 여러분, 깜짝 히든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스키장을 품고 있는 바방산의 새 정상인 골드, 레드, 레인보우 정상을 릴레이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히든 미션을 완수할 시 드리밍을 위한 깜짝 뮤비 리멤버의 스키캠프 버전이 그럼 또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너 일단 넌 이거야. 그럼 일단 선택권이 없어요. 아, 그럼 내가 그냥 고드 듀오로 한번 이 레인보우 코스를 그런 전 핑크하고 드리밍을 위해서 파이팅! 아, 저 안 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와, 재밌네. 재밌네! 레인 미션 화이팅! 치킨이 먹고 싶대, 애들이. 치킨집 밑에 뭐 게임장 같은 거 있다고 했거든? 게임해서 그 짐 들어주기. 안 돼! 왜 점수가 안 넘어! 기계가 망해! 기계가 문제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렇게 미친 미끼가 많네?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잘 먹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게임을 한 판 하자, 그래도. 아, 그냥 놀라웠으니까. 내가 봤을 때 게임을 한 판 하자, 그래도. 뭐 소화시킬 겸. 그러니까 소화시킬 겸. 소화시킬 겸. 그러면은 내가 진짜 어제 새벽에 자다 깨서 본 게 있거든요. 뭔데? 뭐요? 말하면 다 알아. 좀비 게임. 아, 좀비 게임. 아, 좀비 게임. 아, 좀비 게임이 진짜 재밌어. 수학여행 가면 한 번씩. 진짜 꼭 해야 돼, 이불 쓰고. 그래서 내가 보고 하고 싶어가지고 사왔어. 뭘요? 반대를. 와, 진짜. 사왔어, 사실. 정말? 진짜. 정말 대박이다. 몰려갔다 왔어. 정말 체계적인 남자네. 내가 룰 설명할게. 일단 좀비를 두 명을 뽑을 건데. 오케이. 됐습니다. 갈까요? 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얘네들은 술래가 돼서 이걸 쓰고 잡아. 누구야? 좀비 둘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건데. 근데 얘가 두 명을 잡고 얘가 뭐 한 명을 잡았어. 그럼 얘가 벌칙자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좀비끼리도 개인전이네. 그치, 그치. 그 엉덩이 맞기. 손으로. 굴리탕탕? 이걸 아니면. 나는 2번이 좋아. 나도 2번. 아니, 나는 탕탕 정도가 좋아. 아, 탕탕! 눈치껏. 눈치껏. 아, 오케이. 그럼 좀비 어떻게 결정합니까? 눈치 게임으로? 뭐 가위바위보 해도 되고 뭐 그걸... 가위바위보. 눈치비빌?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3.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둘이다. 여기 둘이다. 나 3. 아, 그러면 누구냐? 저기야. 협동. 예, 협동. 진짜로? 하자, 그럼 하자. 눈치를 봤어야지. 좀비가. 아, 근데 사실 3 나. 창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럼 둘이. 그럼 둘이네. 그럼 오디오 돌려봐. 오디오 돌려봐. 그래서 보여. 1.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3. 가위바위보 3. 이렇게 50도 같이 고시에서만 해야 돼? 고시에서만 해야 돼? 시가 3분? 오케이. 그러면 3분 30초로 해놓고 30초 숨고 3분 시작? 그래. 오케이. 가자 파이팅! 파이팅!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맞아? 2, 3, 4, 5, 6, 7, 8, 9, 4, 5, 6. 다 들려, 어디 가는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나? 5초 대사해 줄게. 1, 2, 3, 4. 갈까요? 갈까? 오케이. 다 가만히 있는 거지?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어. 누구야? 정민이야? 잡았다. 어 잡았다. 누구야? 정민이야? 잡았다. 어 여기 소리 들렸어.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현 목소리. 어 김동현 목소리. 오케이 더블 키. 와 잘 잡는다. 김동현 목소리 좀. 저 잡혔어요 해병은. 아 뭐야? 에이. 이기는 거야? 엑사 일로 와. 너 잡혔으면 일로 와. 이거 제가 빨리 끝났다. 아 나야. 아, 서로. 어 누구야? 누구야? 좀비입니다. 창궁댕이였어? 완전 바보들. 아니 여기로 와야지 바보들아. 지금 2대1이에요 창욱 2, 협 1. 지금 창욱 형이 이기고 있어요. 아 괜찮아. 누구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누구야? 동선이 왜 맨날 겹쳐 이거? 나머지 어디 있어? 이거 매니저님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아 거기 어 거기 가야지. 나머지 어디 있어? 쭉쭉 직진해 봐요. 예. 네. 아이 직진 직진. 아이 거짓말 하지. 아 진짜. 여기 식당으로 가는 쪽이거든. 그 거기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떨어질 리가 없잖아. 좀만 더. 아니 그거 아니 거기 좀 이상한데 틀었어. 뒤로. 어디로 가? 거기 어 거기가 이제 좀 식당이야. 식당 없는데? 너 나 낚인 거지. 야 몇 명 남았어? 야 몇 명 남았어? 네 명이야. 두 명 남았어. 두 명. 두 명이요? 아, 두 명 어디 있어? 이형 얘랑 나예요. 준호 윤성 나왔어요. 준호 윤성. 아, 준성 형이요. 준호 형 어딨어? 근데. 야 뭐 누구 냉장고 들어갔니? 형 거의 직진하면은 제 제작진 분들과 포옹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9.41생 와 대박이네. 아 아쉬워. 아쉬워. 진짜 거의 다 잡혔었는데. 와 너 바로 옆에 있었구나. 좀만 더 이렇게 벌릴걸. 준호 바로 옆에 있는 감독님 잡았어? 야 재밌다. 한 번만 도와줘. 재밌네요. 야, 누가 이긴 거야? 저가 이겼어. 형이 이겼어. 저 발칙 뭐예요? 몇 명? 린네이 6번. 세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세게 해야 재밌어. 그건 맞아. 좀 세게.
세게 한 건 준호예요 이제. 아니야. 나 이래놓고 약하게 때리는 거 알죠? 알았어요. 따다다 이렇게 때리고 지나가자. 오케이. 자, 그래 다 동시에 때리자. 아아아야 주창고. 아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 이제 끝났어. 그럼 안 왔어. 그럼 이번에 잡힌 사람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아 그래. 그러면 세 명.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 오늘 약간 느낌이 안 좋아. 쉽지 않다. 느낌인가? 나 따라와. 야 진짜 찐으로 안 보이는데? 준비 3초 쓰세요. 시작!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3, 4, 2, 1, 2
자, 여기가 그럼 여기가 벽이겠지? 오! 아! 아,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이거 앞이 안 보였는데? 여기 너무 이거 앞이 안 보였는데? 어! 둘이 아깝다! 아, 진짜! 아, 이거 야, 진짜. 근데 솔직히 여기는 너무 찾기 힘들어. 이거 솔직히 찾기 진짜 어려워. 이거는 진짜 힘들어. 에이,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최대한 이용한 거지. 아, 근데 그래도 해병이 알려줬잖아. 네. 엉덩이 누가 맞아? 저요. 렉스, 렉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러면 그거 알지? 첫 판매는 끝난 거 알지? 렉스야. 그럼 한 명씩 때리 그럼 한 명씩 진짜 때리면 진짜 아니라 첫판 내는 없어. 아 근데 매운맛으로 해야 돼.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어. 노잼이야. 이건 하나의 리얼리티라는 걸 알려주지. 야 렉스야 빨리 돼. 아 나 진짜 아프다 아프다. 야 창문이었어. 아 윤석이 형이야. 나야. 아 그래. 야 저 손 큰 거 봐. 아파요? 진짜 아프겠다. 아파요? 복살 거야. 아 진짜 아프겠다. 아 진짜 빼. 아 누구야? 아 윤성입니다. 윤성 형 혹시 손 한 번만요. 제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렉스야, 렉스야 안 끝났어. 일어나. 렉스야. 아니야, 윤석이 형이야. 일어나, 윤석이. 아니 알아요. 잠시만 좀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엉덩이 쭉 빼시고. 아니요, 저 아니요. 싫어. 아, 야, 렉스야 여기 너무 때리기 힘들다. 아이, 힘들어야죠. 주먹 아니야? 아! 안 들려 귀가. 주먹이잖아. 가시 나왔다 가시. 찌르는 거 아니야? 렉스 장미 나왔다 장미 아니야? 주사 들어간다 주사. 독감 주사 독감 주사. 아 나 독감 주사 맞아. 나 주사. 게임 보고 죽단 말이야. 화이팅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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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겠다. 와 여기구나. 좋아 게임을 게임 분. 와 여기구나. 좋아 게임을 게임 분. 재미난 게 게임 거면. 아우 수고했습니다. 와. 빨리 이제 좀 자자 이제. 나 솔직히 힘 다 썼어. 나도 저도 돌 대고 싶어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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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시다. 처음 보였지. 벌써 끝이네. 벌써 끝났어? 응. 마지막 밤이야? 마지막 밤이야. 마지막.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좀 아쉽다. 오늘 좀 충분히 누려야겠어. 그러니까 나 오늘 욕조 하려고요. 욕조도 하고 자야 될 것 같아. 저 히디미션 우리 이름 정해놓은 거 봐. 네, 저거 할 수 있겠지? 뭐 웅장해진다 마음이. 야, 저거 처음 봤을 때 좀 생각나지 않아? 그니까, 아 우리 처음 봤을 저게 때 저게 뭐지? 저거 뭐야? 뭐야? 이건 왜? 뭐야? 뭐야? 이건 What is this?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게? 히든 뭐야? 미션?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야? 나는 저거 처음 봤을 때 이거 우리 못할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때 우리 단계는 옐로우였어. 옐로우밖에 없었잖아. 아니 옐로우도 솔직히 좀 어려웠어. 쭉 한번 가봐요. 그냥 일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너무 피파? 다들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멈춰. 근데 지금은 막 레인보우 무슨 골든벨리, 골드벨리 그런 데 가고. 맞아. 그리고 근데 진짜 금방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하루만에 이게 성장했어. 레드. 난 진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스키장에서 몇 명은 봤는데 협연을 주는 아예 보지를 못했잖아 내가. 그렇지. 내일 드디어 보니까 그러니까 좀 낫다 이제. 근데 창호 형이 되게 맨날 혼자만 타다가 우리 다 같이 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좋아했어. 알렉스한테 고급 코스를 끌려다니다가 자유롭게 레벨업, 타니까 강제 레벨업 했네요. 어 그거 알지? 약간 옛날 RPG 게임 하면은 고수들이 초보자를 데려와 쩔어주잖아. 난 그 느낌이었다니까. 내가... 나는 1레벨인데 갑자기 막 30레벨 던전에 아, 데려가는 그치, 느낌. 그치. 형 먼저 한번 가봐요. 먼저 가라고? 네. 먼저 가라고. 야 멘탈이 나갔나 본데? 미끄러지듯 자. 그 쉽지 그래. 나 눈물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용기를 내요. 할 수 있어요. 강하게 키웠네. 강하게 키워. 야 렉사. 네? 잘 키웠네 그래도. 맞아요. 근데 렉스야 진짜 너 덕에 빨리 갔다. 형이 오늘 레인보우에서 민서를 서포트했어. 그래 서포트했다니까 날. 제일 재밌어 오늘 그렇게. 나 너무 재밌었어 오늘. 그러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불탄 이유는 내일 알잖아. 리멤버 뮤비. 리멤버 뮤비. 맞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그치 지민님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사실 맞아. 나는 실패도 보여달라고 우길 생각이야. 나도. 어 진짜 나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실패하더라도 이제 저희 찍은 게 있는데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협상을 하려고. 맞아. 보여주시겠지. 딜을 하려고. 하여튼 내일 진짜 뮤비도 중요하지만 다들 안전하게만 타자. 그래. 맞아 안전하게. 우리 일 안전하게만 완료만 합시다. 우리 우리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일 하는 거는 또 정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산의 정기를 봤죠. 맞아요. 발왕산의 뜻이 뭐냐면 왕이 날 자리가 이제 이 산이래요. 그래서 총 8명의 왕이 날 자리라 그랬거든요. 와 그럼 드리핀이 하나네. 그럼 야. 드리핀이 거기 끼는 거예요. 드리핀 7개 드리밍 하나. 끝났네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발왕산의 정상을 한번 맛보고 K-POP의 정상도 맛을 보자고. 그래 맛을 보는 거야. 내일 끝나고 시간 나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자. 좋아 진짜. 가자, 가서 우리 한번 진짜 크게 한번 손을 지르자. 우리 진짜 큰 의미로 한번 가자. 두근거려 푸른 맘에 작은 파동 퍼져나가 끝이 없는 작은 행복 우리 good times 너와 goodbye 설레이는 날이야 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결제 날인데 다들 코디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된 거 같나요? 솔직히 살짝 아직 떨리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사실 조금 걱정돼. 창욱이 형은 좀 걱정된대. 아, 나도 좀 걱정되긴 해. 아, 너무 산 정상이라서 얼음일까 봐. 아, 근데 할 수 있어. 맞아, 어제 시작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맞아, 조심히는. 아, 천천히 하더라도 안전하게 완주하는 걸 목표로 싶다. 야, 그럼 다들 성공할 수 있겠지? 네. 정한 대로면 슬로프가 어디 어디지 각자? 저 옐로우. 저는 메가 그린. 나 핑크. 레인보우. 레인보우. 골드벨리. 저는 레드입니다. 레드! 네. 주인공이 알렉스! 나는 오늘 렉스가 레드 타는 거 구경하려고 아래서 나도! 이제 그거 보려고 왔어요. 나 렉스의 실력을 제대로 보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꼭 성공해서 알지? 네. 리멤버 드리밍 선물. 당연하죠! 리멤버 디스 러브! 우리 뮤비도 찍었으니까 그럼요. 꼭 드리밍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꼭 성공할게요, 드리밍.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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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 시간! 드리핀의 특별한 치킨 캠프를 화이팅 드림! 화이팅! 자 이제 갑시다!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연습해서 드리밍에게 리멤버 뮤비를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릴레이로 나섰습니다. 바로 메가 그린 코스
제가 어제 여기서 몇 번 연습하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타가지고 오늘도 무리 없이 제가 첫 번째 순서를 안전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아주 이번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것 같아요. 화이팅! 이제 옐로우 코스 를 타려고 전 지금 가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부담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일단 솔직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기분이 좀 이상한데,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네. 뭐 다들 각자 위치에서 잘 해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게 잘 완주해서 우리 좀 이따 봐야지. 멤버들 사랑해요. 근데 이게 막상 미션에서 하는 거랑 타는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솔직히 지금 나 지금 너무 떨려요. 나 지금 내가 어제 했지만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너무 떨려요. 아니 나 지금 너무 진짜 떨려. 어떡해? 근데 한 3분 지나면 별로 안 떨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적응해가지고 그 처음 맨 코스 있잖아요. 그 내 경사 엄청 심한 코스. 아 거기가 진짜 제가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어제는 창욱이 형이 저를 케어해줬단 말이에요. 약간 다른 스케이트 하는 분들이 저한테 안 오게끔 좀 뒤에서 케어를 해줬는데, 이젠 저 혼자 타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홀로석이에요 지금. 민자 누워 옆으로 민자 낙엽 천천히. 그래서 지금 좀 떨려. 이게 사람이 옆에서 케어해주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같아. 근데 진짜 솔직히 드리밍 그 선물, 아 리멤버, 리멤버 선물이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는 아마 옐로우에서 뭐 그린까지 이렇게 그래. 타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계속 타고 진짜. 뭐 상급 탈 사람들은 상급에서 계속 탔을 거야. 근데 드리밍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소도 저도 그냥 레인보우라는 큰 도전을 그쵸, 하게 되고. 그쵸, 이거는 솔직히 드리밍 아니었었다면은 무서워서 진짜 계속 그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그니까. 근데 이제 드리밍한테 리멤버 뮤비 선물이라니까 저는 겁을 나지만 이 겁을 무릅쓰고 바로 자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혼자서도 막 잘 타잖아. 아,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연습해봤으니까 오늘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아 나는 첫날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이 자꾸 막 엉덩이를 뒤로 빼라 막 하는데 이게 내가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솔직히 첫날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재미가 솔직히 진짜 없었는데. 너가 한번 나오면 봐봐 너의 그러니까, 그 타는 모습. 나 너무 궁금해요. 제가 빨리 이 방송이 나와서 나의 그 보드 타는 실력을 빨리 보고 싶어. 난 진짜 네가 엉덩이로 너 이름 쓰는 줄 알았어. 진짜 그 정도예요? 너 진짜 귀여워. 뭔가 그 미션 한다고 딱 했을 때 아 뭔가 한 뭐 옐로우나 아니면 뭐 진짜 그린 진짜 많이 해봐야 그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아, 또 같이 레인보우도 하니까 뭔가 재밌어. 뭔가 느낌이 다르네. 느낌이 달라.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인 준호가 핑크 코스를 타는데 준호가 솔직히 그린 같이 탔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탔잖아. 아 맞아요. 그린 탔을 때 준호가 처음 탔는데 얘가 막 아래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불안하게 약간 갓 태어난 고라니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돼. 저 안 되겠는데요? 전 사실 뒤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뒤로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또 앞으로 가지? 안 돼. 안 돼. 안녕. 저 여기까지인가 봐요. 자, 준호가 어떻게 살지 정말 기대도 되네요. 어제도 말을 했는데 제가 완주했을 때 눈물 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바로 핑크로 가는 거여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감을 잡아서 탈 수 있을지 걱정돼요. 다 진짜 제가 너무 빨리 가서 저를 못 찍으실 수도 있어요. 미리 사과드립니다. 진짜 너무 제가 저를 주체 못하고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올라갈 때는 계속 이거 주문을 외웠거든요. 별로 안 높네. 괜찮다. 할 수 있다 준호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넌 해. 네가 올라왔잖아. 이러면서 주문을 외웠는데 지금 속으로는 사실 지금도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갈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해볼게요. 왜냐면 성공을 해서 드리밍한테 저 뮤비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꼭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가 하트 어떻게 하지? 드리밍 사랑해. 와, 떨려요. 안녕. 제가 어제 해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떨리네요. 어떡하죠? 아. 어제 솔직히 한 두 번 정도 넘어져가지고 좀 경사 가파른데 넘어져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뮤비를 위해서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약간 여유 있게 제발 천천히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좀 갖고 지금 또 이제 골드벨리 경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넘어졌던 부분들이 보이네요. 아, 솔직히 저는 지금도 골드가 좀 저한테 저의 수준보다 조금 더 상위 코스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렉스랑 연습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렉스한테 이런 팁들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성공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드리밍에게 뮤비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타고 내려가서 렉스만 기다렸다가 렉스가 도착하면 거의 리얼리티가 끝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게 멤버들끼리 여행 온 건 처음인데 아쉽기도 하고 뭔가 3일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진짜 3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나 이 바보야. 리멤버 뮤직비디오 공개를 위해 뭐 어떻게 완주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미션 받았는데 우리 리멤버 해야죠. 드리밍을 위해 화이팅. 안녕. 안녕. 예. 1장. 진짜 재밌었는데 또 이렇게 이 코스가 되게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걸 내려가면 끝이니까. 오늘 처음으로 슬로프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몸이 풀렸을지 안 풀렸을지는 모르겠고 무서운 슬로프예요. 여기가 굉장히 무서운 슬로프예요. 나는 분명 제대로 가고 있는데 땅이 이래. 자,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거 성공시켜야지. 이제 저희 리멤버 뮤비가 나가니까 최대한 성공시키는 거를 목표로. 아, 좀 무서운데? 메가 그린 동현 출발하겠습니다. 메가 그린 동현 출발하겠습니다. 가면 되죠? 가면 되죠? 메가 그린 동현 도착했습니다. 메가 그린 동현 도착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옐로에서 내려갈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파이팅!
특이한 일이야. 어딘가 흐릿했던 내 맘에 빛이 질러. 용기를 가져. 드리밍 사롱. 아, 윤성아, 나 옐로 도착했어. 이제 파이팅! 준비해! 오케이. 지금 협이 형 도착했다는데요? 출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윤성 출발하겠습니다. 와. 아, 너무 빠른데? 윤성이요! 보고 싶었어요! 오, 오, 오! 어때요? 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기운을 받아! 야! 윤성이 형의 기운을 받아서 아! 해보겠습니다. 형! 드리밍을 위해서! 드리밍을 위해서! 드리밍을 리멤버 기다려! I remember, remember this love. 간다! 파이팅! 파이팅! 겁먹지 마! 잘한다, 잘한다! 우! 저 어제보다 덜 넘어졌어요. 드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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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전 드리밍을 위해서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고. 아니 다시 일어나 김민서. 나는 드리밍을 위해서라면 이따위 이 두려움도 그냥 이겨낼 수 있어.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무드를 탈 줄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버텨 버텨. 일어나 이 바보야. 아니 나 할 수 있어. 일어나라고.
할 수 있다! 파이팅! 드림이를 위해서라면 이런 걸 볼 수 잘 이겨낼 수 있다! 제가 이런 데 오니까 저는 나중에 드리밍이라 이런 데 와서 같이 스키 타고 싶어요. 같이, 안 돼! 네, 팔찌. 안 돼! 팔찌. 철씨가 떨어졌어요, 드리밍. 이겨낸다! 이겨내! 이게 다리가 진짜 아프네. 다시 일어나! 예! 다시 일어나! 드리밍! 드리밍! 와, 여기, 와, 진짜 미끄럽다. 코스가 다 끝나갑니다.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예. 준호 출발하세요. 나도 성공했으니까 나머지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일단 저는 좀 쉴게요. 메인부 끝났습니다. 다음 준호 출발하세요. 네, 핑크 차준호 출발하겠습니다. 창욱이 형 기다리세요. 파이팅! 너무 떨려요. 렛츠고! 할 수 있겠죠? 렛츠고! 어떡해! 어떻게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저보고 성공할 것 같아요. 드리밍 사랑해요. 드리밍 사랑해요. 우와, 어떻게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드리밍 저 눈물 나요. 사랑해요. 저 성공한 것 같아요. 보고 있나, 드리밍? 안녕! 저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게 다 드리밍 덕분입니다. 안녕! 와! 대박! 와! 핑크 차준호 도착했습니다. 창욱이 형 출발하세요. 성공! 성공했어요. 아, 진짜 실패할 줄 알고 저 눈물 또 났잖아요. 눈물 잘 보이나요? 저
눈물 났어요. 또 실패할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중간 한번 부딪힐 뻔했는데 사람이 정말 급박해지니까 돌 수 있더라고요. 차준호 도착했습니다. 창욱이 형 출발하세요. 네, 골드밸리 정상 창욱이 출발합니다. 오케이, 다 내렸어. 아, 긴장 놓지 마. 긴장 놓지 마. 아직 났어. 에이, 잘했어. 자, 천천히 속도 줄이고. 자, 끝이 보인다. 됐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 해냈어. 창기가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여러분, 골드밸리 도착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그냥 뮤비 보여준다는 생각만 해. 그냥 이미 뮤비 나가고 있어. 그냥 렉스야, 사람들 편하게 타. 렉스야 화이팅! 골드밸리 도착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자 알렉스 지금 바로 레드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긴장되네요. 저거야? 저거? 저건가? 저거야? 맨 위에? 저거야? 와야? 저 렉스인가 맨 위에? 렉스야? 저 렉스야? 누구야, 누구? 저거 렉스예요? 중간, 중간? 중간? 중간?
Let me see, let me see. 지워보자 과감히. 따분한 건 뒤로 밀어. 중요한 건 여긴 없어. Oh yeah. 내 뒤에 다 비워뒀으니까. 꽉 잡아 출발할 테니까. 긴 여행을 시작할 거니까 멀리, 더 멀리, 더 빨리 달려보자. 자, 어때 지금 기분이 말해줄래? 살짝 천년 볼 앞에 널 바짝 다가온 내 감정 선물 틈으로 해도 멈추지 않아 붐 붐 속도를 올려와 심장이 뛰어 붐 붐 너 때문인 걸 와 Remember remember this love 세상 가장 가까운 순간 Remember remember this love 그치만 오늘의 너와 나 Remember remember this love Dreamy. 저희가 감동이에요. 드림 때문에 진짜 열심히 탔어요. 맞아요. 저희 막 무서워도 드림이 생각하면서 뮤비 미션 성공했습니다. 드림이 레이스였어요. 맞아요. 진짜 목숨을 드림이 저희가 정상을 다 클리어한 것처럼 드림이 그리고 드림피 우리 둘 다 정상으로 갑시다. 맞아. 맞아. 드림 사랑해. 드림이 너무 너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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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